상제님이 이제 저 고부 갱막률 오셨잖아요. 천고의 대명당 손빠래기가 억조의 자손이 나오는 데다 이런 그 지리의 명사가 한 얘기가 있는데 상제님이 거기에 강시문중 진주광시에 시루산 시루중자 매산자 한국에는 높은 산은 되게 시루산이라고 그래. 거기 오셨는데 인간 몸으로 오셨지만은 상제님이 6살 때 이웃 마을에서 잘 가르치는 황준재 훈장을 불러왔잖아요. 그러니까 도령 글 배우셔야죠. 그러니까 하늘천 하니까 하늘천 따지 하니까 땅지 그러고서 책을 딱 덮고 나가셨어. 그 놀란 거 아니야? 하늘천에 하늘의 치를 다 알았고 따지 자에 땅의 치를 다 알았는데 더 배울 게 뭐가 있냐고. 천지를 알았으면 됐지. 그래서 감당을 못 하시니까 오늘 놀다 가시라고. 그러고서 끝났어 그날로. 그 다음에 시를 지으셨어. 놀랠 경자를 해서 시를 한번 접으라고 원보 공지탁이요. 내가 멀리 한번 발걸음을 뛰려고 하니까 이 땅, 지구가 무너질까 두렵다. 대오공천경 한번 크게 내가 소리 지르면 온 우주의 하늘이 다 놀랄까 겁나는구나. 이게 원 우주의 통치자로서 기계다. 상징 신법이단 말이야. 그런 걸 느껴야 되거든. 체험해야 되거든. 기운을 받아야 된다. 도전 읽으면서. 그래서 상제님이 뭐 어릴 때도 보면 동네에서 이렇게 손으로 고사리 손으로 이렇게 아 샘이 나와라 샘이 나와라 하면 동네 애들이 다 보는데 그 물이 막 솟구쳐. 그게 지금 그 동네 샘이거든. 그게 다 보이는 거야. 상제 어릴 때 인간 몸으로 오셨지만은 상제님이 10대 전후 생애가 그렇게 흘러가면서 어릴 때부터 보면 산에 댕기시면서 동죽산 뒤에 있는 그 두숭산 그렇게 해서 그산 속에 되면서 나는 원래 산을 좋아했다. 상제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 있어. 나는 원래 산을 이렇게 좋아했다. 이런 상제님이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수석성도 김영렬 성도를 만나시거든요. 상제님이 김영렬 성도를 처음 만나신 것은 이거 도전에 없어. 상제님이 워낙 그 하나님의 천지 조화주의 성령을 직접 가지고 오셨으니까 3살 때 만나셨다는 거예요. 3살 때 내가 부모님이 나를 안고 어디를 가셨는데 저기서 좀큰 사람이 오더만 형렬이가 오는구나. 그때 김영렬이가 천상에서 상제님 모시려고 내려온 걸 그때 보셨다는 거야. 그 잔치집에서. 굉장히 재밌는 일화야. 그러고서 이제 14살 때 불출함에서 만나시는 거야. 김영렬 성도가 지금 내가 전라도에 신인이 있다고 그래서 만나러 간다. 부엉이가 이상해 울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야. 근데 그때 상제님 무슨 뭐 바둑알 가지고 그 엽전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상제님이 태고시대 놀이문화라는 거야. 상제님 본래 말씀이. 근데 거기 고부의 은진사 상제님 집그 옆집 살던 은진사가 거기 와가지고 저 도령이 그 도령이라고 김영렬 성도가 자기 신혼을 아뢰면서 이렇게 절을 하거든요. 큰 절을 두번 올려. 내가 죽었냐 절을 두번 하게. 김영렬 성도가 한 말씀을 올리는데 나는 떠 있는 사람이다. 내가 땅바닥에 있는 것 같지만 나는 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조화를 부린다 이거야. 나는 시간 공간의 구애를 안 받는다. 실제로는 해봐라. 손을 가지고 상제님이 그 이렇게 나무토막 위에 계신데 이렇게 신발을 모시는 제스처로 쓰니까 상제님 몸이 자꾸 떠. 더 높이 하면 이렇게 올라가 올라가. 허공에 떠 있단 말이야. 나는 허공에 떠 있는 사람이다. 그건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어요. 그 말씀에. 거기서 이제 탄복을 하는데 동네에서 워낙 재주가 많고 모든 걸다 알아가지고 이사를 못 가게 한다. 그것은 내가 내 부모님이 지금 돌아가시려고 하기 때문에 영신이 뜨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사를 안 가고 있는 거다. 그때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이유를 말씀을 하셔. 자, 김영렬 성도가 이렇게 만났다고 하는 건 도전에만 실려 있어요. 초기 기록에는 어디도 없어. 김영렬 성도 집안에서 머슴을 살던 일봐주던 그 김덕찬이라는 양반이 호연이 할머니 얘가 어릴 때 하도 이뻐가지고 그 얘기를 특별히 해준 거다 해서 도전에 실려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상제님이 24세 때 바로 고부에서 이제 폭발을 하는 이 갑오동학 대혁명이 일어나. 근데 상제님이 내가 대세를 보기 위해서 왔다. 겨울이 되면은 전패당할 것을 일러주기 위해서 내가 온 거다. 나는
동학에 종군하러 온 게 아니다. 강경사는 동학을 종군했다고, 동학 신도했다고 그런 망발을 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 뭐 역사적인 대사건이 상제님이 녹두장군을 한번 찾아가고 녹두장군이 한번 찾아와 나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건 창생들을 다 죽이니까 때가 아니니까 나서지를 말아라. 또 공주의 우금치 전투 그런 그 전쟁을 앞두고 직접 찾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다 죽는구나 해서. 그러고서 이제 이 김계남 부대가 청주 쪽으로 이제 가는데 청주성 옆에 있는 소나무 밭에서 이 동학군들이 몰려오는 것을 미리 보시고 거기서 김영렬 성도와 안필성을 만납니다. 그 금산사 모학산 아래에 있는 계룡리에서 같이 살았는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친구처럼 커서 안필성 키가 한 1m 90이 넘어 아주 장신이야. 천상에서 데리고 나온 상제님의 유일한 친구다. 예, 우리가 이제 그런 내용 정도를 이렇게 알아두고 상제님이 이제 24세 때 내가 천하창생을 건진다, 천하사에 종군한다 이런 것을 선언하시고 27세 때 천하를 둘러보기 위해서 상제님이 이제 대세를 이렇게 둘러보시고 30세에 돌아오신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선천세상에서 행한 모든 법술로는 세상을 건질 수가 없다. 어떤 종교로도, 어떤 성자들의 말씀, 진리, 그런 그들의 권능으로도 이 세계는 전혀 건질 수가 없다. 완전히 새로운 법으로, 판밖에 남 모르는 법을 써야 세상을 건져낼 수 있다 해서 이제 도통문을 열러 들어가십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이 이제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세 번째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가 이 병랑개벽에서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이제 상제님의 그 말씀을 직접 체험을 할 거냐. 그 지혜로운 눈을 가지고 앞으로 오는 온갖 재난과 재앙을 미리 보고 피난 준비를 아주 여유 있게 해서 인생의 진정한 챔피언이 되느냐 말이에요. 상제님이 이제 30세 돼서 돌아오셔 가지고 31세 때 시루산에서 14일 동안 야, 그때 내가 내 몸을 푸는 수련을 했다. 14일을 하셨는데 왜 21일 안 하셨느냐? 그 14일은 내 몸을 푸는 거고 대원사 칠성각에 가서 21일을 했다. 14일 할 때도 상제님이 보면은 그때 이제 증언이 뭐냐? 상제님 말씀이 나는 그때 그 14일 수련을 할 때도 샘에 가서 몸도 씻고 청수도 길어서 모시고 그리고 날로 댕겼다. 동공으로. 몸이 굳으면 안 되니까 상제님이 그때 2시간 주무시고 수행을 하셨다고 그래. 그 시루산에서 수행을 하신 시간이 2시간 잠깐 이렇게 조는 정도 하고 나머지는 다 수행에 일념을 했다. 그리고 거기 도전 2편을 본 가장 감동적인 것은 상제님의 그 첫 아내는 뭐 상제님 부모가 명령을 내려서 결혼해라 해가지고 상제님이 그 집안은 척신이 많고 조상에서 죄를 많이 짓고 해서 퇴짜를 이렇게 놨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아버지 명령으로 순종을 해서 김제 내주평에 있는 하동정씨 문중에 그 아가씨를 맞아들였단 말이야. 근데 이분은 지금 역사에 왜곡이 엄청 너무 심해. 보면 뭐 굉장히 그 성정이 이상하고 삐뚤어진 양반으로 돼 있는데 그 답사를 해보면은 안내성 성도 교단의 원 그 주역이 되는 용화전경 저자 김낙원 그분 집안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분은 정수부님을 직접 모셨단 말이야. 한 3년을 정수부님이 상제님 못지않게 돌을 같이 닦으신 분이야. 그때 14일 동안 모실 때 보면은 단 옷 한 벌을 하루에 세 번 빨아 입고 후치만을 빨아 입으시고 매일을 세 그릇을 해가지고 여기다 이구서 그 고부 본댁 갱망리 본댁에서 거기서 걸어서 그 산 위까지 올라가시잖아요. 비 오는 날은 막 천둥벼락 치는데 발걸음 뛰기가 멈추다니까 순간 상제님 조화로 초마까지 갔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 축지법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상제님의 그 한 생애에서 그렇게 가장 그 고마우신 그 첫 번째 이 정수부님 이야기. 정수부님이 얼마나 정성스러웠냐. 상제님이 이제 14일 끝내고 새벽에 상제님 공부는 새벽에 끝나거든. 새벽에 끝나고 지금 이제 칠성각에 가셔서 우주의 가을 도통문을 여는 거야. 그때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 정수부님이 아마
멜빵 하나를 이렇게 메시고 승려들이 입는 널찍한 그 바지를 입으시고 익사 안에 모초에 그 절에 가셨다고 그러거든. 그래서 아마 너도 가서 거기서 내가 도통문을 열 때 도를 받아라. 도통을 받아라. 그런 그 암묵 사인이 있었던가 봐. 그래서 그날 같이 상제님하고 집을 떠나셔. 그래서 상제님이 이제 모학산 대원사 올라가시잖아. 그 지금 돌계단이 있잖아. 한 10분 이상 잔뜩 올라가야 되잖아. 그거 한참 올라가는데 또 도통하고 내려오실 때도 똑같은 상황인데 모학산에서 난리가 난 거야. 동물들이 하나님이 오신다. 오늘 잠시 후에 상제님이 오신다. 이걸 알았어. 짐승들이 다 왔는데 덩치 큰 놈이 제일 뒤에 있고 작은 놈이 제일 앞에 섰다고 그랬죠. 작은 놈이 뭐 다람쥐 같은 거. 그리고 새들이 이렇게 쭉 앉아 있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제 호랭이가 이제 제일 뒤에 있는데 호랭이가 대변자로 상제님께 여쭙다고 그러거든. 호랭이가 이제 산군이라고 그래. 옛날부터 산의 임금이라고. 그래서 제가 상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제님.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산군이 스피커 노릇을 하는 거야. 상제님이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야 이놈들 너들이 나를 알아보다니 참 기특하구나 그러셨다는 거야. 그러고서 이제 내가 너희들 소원을 들어주겠다. 상제님이 이제 칠성강에 들어가셔가지고 일주일 이렇게 이제 지나가고서 공부를 하시는데 상제님이 도통법이라는 게 과거 석가공자 예수하고는 다른 법이에요. 전혀 달라 법이. 이 동공과 정공을 하시거든 상제님이. 정공만 갖고도 완전한 궁극의 도통을 못해. 동공만 갖고도 안 되는 거야. 음은 음대로 양은 양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조화가 안 터져. 음양이 합덕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수행법이라는 게 정공과 동공의 합일이라는 게 워낙 중요한 거야. 태극 음양법으로 얘기할 때도 상제님이 이제 새벽에 내가 자시에 도통을 했다. 자시가 꽉 찬 이제 우주 본체신 열어놓으시고 도통을 하시는데 상제님이 미리 대원사 주지 박근곡을 금산사로 보내가지고 금산사 불상을 꽉 쥐고 있어라. 금산사 무너질지 모르니 말. 그래서 이 천상에서 가오루주 도통문이 내려올 때 막 비바람이 불고 천둥 뇌성병력 번개 하늘에서 막 천지 조화에 불덩어리가 떨어지는데 박근곡이 그러잖아. 시원했다고 기분은 막 무너지려고 하는데 그때 상제님이 도통한 시간이더라. 그게 상제님의 법신이 금산사 금미륵불이기 때문에 진표가 미륵불이신 상제님 명을 받아가지고 저 미륵불을 세웠잖아요. 금산사 미륵전을. 그래서 도통 기운이 내려오는 통로였다. 금산사 미륵전이 말이야. 상제님이 이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모든 것이 나로부터 다시 시작된다. 상제님이 아침에 죽을 드시고 이제 일찍 하산할 준비를 하시는데 내려오실 때는 하늘에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그때 동물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이제 읍조리는 거야. 산군인 제가 아래겠습니다. 호랭이가 아래겠습니다. 상제님 저희들은 잡아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좀 살기 편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알겠다. 그런데 그걸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다. 그건 감수해야죠. 그런데 너들 종자를 좀 줄여야겠구나. 저희들이 잡아먹고 사니 그건 감수해야죠. 그랬다는 거야. 호랑씨가. 이건 원어 그네 그대로 전하는 거거든. 상제님 말씀. 지금 보면은 뭐 요새 여기 대전만 해도 산책하다 보면은 개 호텔이 생겼어요. 강아지들 요새 이쁜 강아지 전부 옷도 해입히고 뭐 개 음식도 나오고 말이야. 뭐 개집도 나오고 말이야. 별 호강을 다 하고 있어. 이렇게 동물들도 상제님의 후천 상생의 조화 선경에서 그런 대로 대접을 받고 산다. 함께 어우러져서 산다. 너희들도 후천 해원을 구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거든. 그래서 이 해원 상생의 교법은 동물들이 가장 먼저 받은 거야. 상제님이 도통문 열고 산기슭을 내려오시면서 굉장히 이렇게 즐겁고 재미가 있어요. 그 내용들이. 오늘 가장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이 도전 2편 130장에 상제님이 태인의 어떤 시골을 갔는데 젊은 새댁이 애를 안고서 이렇게 울고 있는 거야. 저 아이는 무엇이고 그대 너이 그리 슬피 울고 있는 거. 얘 제 아들인데 5살 때 병이 난 게 9살 됐는데 의원한테
가니까 간에 벌레가 들었다고 하고 누구는 너울이 들었다 독석자리라고 하는데 낳지 않고 잃었습니다. 이 애는 놓친 자식입니다. 그러면서 막 울거든. 상제님이 그리 슬피 울지 말지어다. 상제님이 돌아서시면서 하는 말씀이야. 그 집 뒤에 작은 암자가 있는지 물어봐라. 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찍 올라가서 3일 동안 종을 3번씩 치면 낳는다고 하여라. 우리 선생님은 하느님이요 시답지 듣지 말고 그대로 행하시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요? 가는 즉시 행하겠습니다 그러거든. 그런데 3일 뒤에 와서 애를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데리고 왔거든. 남편은 연신 절만하는 거야. 고개를 조아리고 선생님 저희 아들이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제님이 닭을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닭에다 집신을 새겨주거든. 한돈 반밖에 못 받았는데 짱땅 너 이거 두 돈에 사시느라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상제님 닭 뺨대기를 때려가지고 두 돈에 팔게 도수를 붙이셨거든. 며칠 있다 또 왔잖아. 이바지를 해가지고 아무리 집신을 삼어도 한돈 반밖에 못 받았는데 당신님이 여기다 도수를 붙이셔가지고 그 후로는 꼭꼭 두 돈을 받습니다. 생활도 넉넉해졌다고 말이야. 항상 그 뒤를 봐주시고 이런 그 가장 없는 힘이 없는 자들을 자비로서 이렇게 건져주시는 굉장히 이게 슬프고 기쁘고 모든 인간의 희로애락과 감정이 아주 이렇게 융합되는 거야. 이 성구라는 거 내가 직접 불출함에 가서 한 수백 명 데리고 가서 거기서도 한번 강론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불출함 현장에 가서 그리고 그 동네 할아버지가 뭐 이런 병을 고쳐줬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어봤다. 응? 내가 사는 곳 저 아래 마을에 있는 사람의 그 아들 병을 고쳐줬다는 이야기를 그 할아버지가 그런 그 증언을 한 게 있어요. 이 동네에 간이 아픈 어린이가 병이 나섰다. 여기서도 이 동네가 저 아래까지 있었거든. 도로변이랑 집이야 수십 채가 있었어. 그 아래 동네 산 그 집에서 그때만 우리가 부자로 부자들이 많이 있어. 그러게 저 산쪽에서 오다가 이거 그러게 그 양반들 또 그게 그 전에 그렇게 알았던 게며 이게 그런 사람이 있겠다 해가지고 들렸다 그래서 그래서 그 대사를 만나가지고 그 아들을 치료했다고 이제 그런 말만 들었지 우리는 그런 구체적으로 모르고 큰 스승님을 만나서 고쳤다고 병을 그런 말을 있어.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으신 거야 할아버지는? 그 전에 이제 그저 노인들한테. 그게 이 동네가 그런 터다. 그 집 뒤에 작은 암자가 있는지 물어봐라. 아침에 일찍 올라가서 3일 동안 종을 3번씩 치면 낳는다고 하여라. 그 말씀을 전한 그가 누구냐 이거. 천상에서 높은 신선으로 있다 내려오신 최창조 성도야. 삼신도수의 주인 금광을 하고 수수 백석을 하는 부호였는데 그 옆마을에 천상에서 같이 내려온 친구로 김경학 성도가 있어. 후천 개벽에 종장되는 분. 이 대우주 운명은 김경학 성도님이 틀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에서 만나서 경학이 자네는 어찌 그 양반을 그렇게 쫓는가 그렇게 지성으로 모시는가. 이 양반아 이 친구야 강정산 상제님은 하느님이야. 그 양반은 조화가 말할 수가 없네 그런 거야. 이 김경학은 동학 300만 가운데서 천상에 가서 상제님을 직접 뵌 유일한 양반이야. 최수훈 대신사 동학 창도주도 직접 천상 테라천궁 가서 상제님을 뵌 적이 없어. 주막에 가서 딱 볼일 보러 들어갔는데 상제님을 만난 거야. 거기서 인간으로신 그때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응? 어디서 많이 뵌 양반인데 상제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야 그 사람이 둘이냐 한 사람이지 상제님 말씀이 그랬다는 거야. 지금 도전에 빠져 있어요. 그날 당일날 우주 가을 개벽의 대학교 그 총장님으로 내정이 된 거야. 상제님이 여기서 좌우지간 이 최창조 성도가 삼신도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을 놔주는 조물주 본체신 삼신의 이게 화연으로 된 거야. 지금 인존시대 인존시대는 전부 그 인간으로 사명을 받아 나오거든. 그래가지고 우리가 태인의 그 읍내 가면 절이 두 개가 있는데 한 절은 전혀 아니고 이 불출함이야. 미륵불상이 나와가지고 불출함이라는데 김영렬 성도가 바로 23살 때 상제님을 처음 만난 절. 여기에서 동네 답사를 해보면은 여기
주지도 그러고 그리고 그 동네 할아버지가 밤 깊은 때는 여기서 북소리가 난다 이 절 산에서 그런 그 증언을 한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릴 때 보면은 저녁에 잠잘 때 한 밤 10시 11시 너무 북소리가 들렸다며. 그래 북소리를 들으면서 나도 이제 그건 여러 번 들었어요? 예, 여러 번 들었어요. 거기서 계속 그 소리가 저녁에만 났어. 저녁 몇 시? 1시에서 12시에서 1시까지. 어. 친이 형이 놀고 오면은 그 자리에서 집을 집어 부자가 된다는 데 어디서 다른지를 보고 다 차지를 되겠다는 게 나하고 둘이 그 어디서나 저 소리 나면 이제 한 20분 있으면 또 나 그 어딘지나 저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뭐 그 차질 것일까? 그런데 성도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종을 치고서 종소리를 듣고서 이 죽을 병이 났습니까? 이 말씀의 뜻이 뭐냐? 이번에 1만 2천 명의 상제님이 도문해서 지구촌 인류 역사를 바로 세우고 지구촌의 창생들을 건져서 그런 큰 공덕이 있는 사람 아마 1만 2천 명 가운데 아마 그 중에 한 반이나 뭐 얼마가 우리 한국인으로 끼면 아주 대박이 난 거야. 전 지구촌 각 나라에서 그 실제 만 3년 지구촌 시종자 추리는 병난개벽이 있으니까 그때 기라상 같은 인물들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오셨구나 해가지고 완전 마음이 열리고 그 진리를 다 받아들이고 30년 100년 한 사람보다 더 열심히 잘 닦는 사람들이 그때 뒤에 많이 들어와. 그게 상제님 천주공사야. 자, 상제님이 이제 온천화가 대병이 들었다 큰 병이 들었다 내가 삼계 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서 천지를 개벽하고 불로장생에 선경을 건설하려 하노라. 아니 전라도 고부의 강화목회가 말할 수 없이 신령하다고 하더라. 이 소문이 조선에 돌고 돌아가지고 말이야. 나중에 이등박문이 조선에 와가지고 그 조선의 강증산을 좀 만나고 싶다고 전통을 상제님 집에다 계속 보낸 거야. 그래서 도전을 보시면은 도전 5편에 직접 상제님이 김영렬 성도를 앞세우고 통감부 이등박문의 직무실로 직접 들어가셔. 그런데 이등박문이 상제님 보시면서 거꾸로 저 죽어요. 거기 보면은 죽어가지고 깨나잖아. 네가 조선의 대왕이 되려고 하지 않느냐. 김영렬 성도가 상제님이 돼가지고 막 거기서 쏘아붙이거든. 그러니까 말도 듣고 그러잖아. 그래 이등박문을 제거하는 그것은 상제님이 천명을 내려서 죽이는 거야. 죽이는 공사가 있어. 안내성 성도로 하여금 네가 그 담뱃대로 내 가슴에 대고 총을 탕탕탕 꼭 죽인다는 생각으로 세 번을 소리를 내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공사로 거꾸로 졌거든. 하얼빈에서 총 세 방 맞고 말이야. 그 병난 극복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천지 조화 주문이 있어요. 하나는 동학에서부터 선언된 최수훈 대신사가 선언한 그분의 그 대사명의 핵심 주제 바로 시천주 주문,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계금지 원회대가 하나는 병마를 꺾는 약주문이라고 하는 태을주 시천주 태을주가 이 대우주 개벽기에 인류를 살리는 천지 조화 두 개 주문이다. 환국의 이전서부터 마고성에서 나온 것은 오미구 우주의 원음, 우주의 생명의 소리. 그리고 환국 중심에서 나온 게 이제 홈인데 저 옴은 우주의 그 생명의 근원 창조 소리인데 저 소리를 가져온 분이 마고 할머니야. 마고 문화는 지구에 꽉 차 있어요. 이틀 전에 LA에 있는 황혜숙 박사가 그 마고 문화의 대가인데 그분이 우리 여기 상생방송 와서 강론한 내용이 그날도 나갔는데 자기가 평생 공부해 보니까 하여간 마고 문화가 지구에 꽉 차 있더라. 그 여성 문화의 그 원형인데 여신이 떠오른다라고 하는 그 영어책도 나온 게 있고 중국에 가보면은 저런 그 뭐 마고산도 있고 말이야. 그 어떤 집안에 보면은 이렇게 지금 마고 다니니 뭐 마고 연못으로 돼 있어. 저 간판이 그렇게 써 있어요. 저기 보면은 여기 중국의 중남부 약간 남부 지역인데 우리나라도 뭐 태백산에 그 마고 단이 있다고 실제로. 그래서 이게 전부 황혜숙 박사의 그 답사 한 공력인데
마구 할머니는 우리가 7월 7일 견우와 직녀의 원형이야. 그 이야기가 원형이 원래 마구 할머니거든. 신선문화의 원형인데 그 환국 그 이전에 지금부터 한 2만 5천 년 전. 그리고 이것을 이제 환단고기를 전수했니 이유리 선생은 나반고 아마는 이것은 한 2만 5천 년 전 얘기다. 이분이 어떻게 알았나 그걸 하여간 제대로 영감으로 알았는지 계시로 알았는지 말. 그러고서 그 마고성의 역사가 완전 100% 신선문화 원형인데 근데 마고 할머니가 천상에서 올 때 원래 우주에 옴을 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그러고서 천부경 원형을 만들어서 그때 부도라고 한 거야. 부도지라고 하고 신라 박제상의 그 이야기를 부도 천부경의 도읍지다 이거예요. 고향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일시무실 석상호 무진본 이거는 마고 할머니가 만든 거야. 천부경은 일시무실이 그게 원본 핵심이고 다 주석이다 나머지는. 그게 구전돼 내려오는 거야. 그 마고 할머니 말씀으로. 그 다음에 환국에서 초기 넘어서면서 거기서 후무로 완성된 거야. 콩깍지를 보면은 거기에 그 옴고 같이 생긴 게 있잖아요. 훔 속에 옴이 있는 거다. 이것이 인도 문화에 간 거야. 지금부터 한 6천 년 전후에. 그래 인도에서 가장 성스러운 우주의 두 가지 소리가 옴과 훔인데 이건 이제 유명한 그 베베카난다 그 사원에 갔을 때 그 2층 신전에 가보니까 저렇게 성스럽게 성기더라고요. 우리 삼자고 갔잖아. 지금 왼쪽을 이렇게 보면 삼신문화에 인도의 그 원어 오른쪽에 한옥이 좀 빠졌는데 그래서 이 가을개벽에 우리를 살려주는 주문은 시천주와 태을주인데 시천주는 이 우주의 정신을 들어마시는 주문이고 태을주는 우주의 혼백을 들어마시는 주문이다. 근데 인간은 영적 요소가 네 가지가 있어요. 크게는 다섯 가지. 정신, 혼백, 의야. 이것은 천부경이 동서남북 중앙에다가 수를 갖다 집어던진 수학문화의 원전. 이 수학문화의 원 그 창시자인 태극기의 활괴를 만드신 분 보키, 태어 보키 대성자께서 5500년 전에 이분 배달국의 왕자인데 환단고기 보면은 5세 태우이 환웅의 막내 아들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하도를 그렸는데 하도에 보면은 1, 2, 3, 4, 5 그래서 남북은 수화 물과 불이고 물은 1이고 불이 2고 목은 3이고 사는 금이고 중앙에 5가 토란 말이야. 이것을 1, 2, 3, 4, 5가 다른 말로 수화 목금 토고 이것을 우리 몸의 영성 요소로 정신 혼백의라고 그래요. 그래 우리 몸의 이 수액 우주의 그 본체 생명수를 담당하는 것이 이게 정이다 이거예요. 정. 그 우리 몸의 정 정신할 때 정. 그다음에 심장에 있는 신 원래 이것이 작용을 정지하고 있으면 여기 원신이라고 하는 원래 신이 여기서 이제 고개를 드는데 신이 화고 신은 불이거든 불덩어리. 그다음에 간 속에 혼이 쉬고 여기 혼의 집이 간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폐. 폐 속에 너기, 백이 드나드는 거다. 한자로. 그래서 정신, 혼백의. 정신, 혼백의가 뭉쳐가지고 순수 의식이 생성되는 거야. 우리들의 의식, 사유, 기능이라는 게 의지를 할 때 의인데 뜯어있자. 그래서 이거 워낙 중요해가지고 이게 우주론의 총 결론이야. 자, 수행이란 뭐냐? 왜 수행을 해야 되냐? 수행은 우리가 왔던 천지 부모와 하나 되는 공부다. 그래서 사람은 천지의 마음을 제 마음 삼는다. 그 말씀이죠. 도전 2편 90장에 있는 말씀. 수행에 대한 거는 뭐 우리가 한 100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 체험할 때마다. 여기 정신 혼백이가 있는데 자, 정이라는 것은 사람이 숨이 떨어지면서 정기가 다해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정은 없어지는 거야. 넋이라는 것은 이런 육신인데 육신은 요새 다 천도시 불이다 넣어가지고 화장해서 낙골당에다 갖다 놔. 그러니까 혼백에서 백도 없어지는 거야. 윤회하기가 힘들지 거의 지금 사람들이. 그 개벽철의 문화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야. 남는 게 뭐가 있어. 혼하고 신밖에 없어. 신도 정신의 신성이 고갈이 돼가지고 망량 들고 뭐 엉뚱한 짓 하잖아요. 그래서 신도 혼에 들어가가지고 혼밖에 안 남는 거야.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혼과 녹이는데 혼은 죽은 뒤에 천상에 가서 신이 돼요. 제사를 받으면서 4대가 지난 뒤에 영도 되고 선, 신선도 된다. 이 말씀 뜻이 뭐냐. 육신을 갖다 매장해서 묻으면 그 넋이 있거든. 넋이 나오거든 사실 이렇게. 이렇게 서가지고 돌아다니고. 많이는 못 가는데 그 주변에서 한 있는 사람은 비 오는 날 슬피 울기도 하고. 야, 내가 새끼들을 놓고 이렇게 살다 말고 왔다. 통곡을 하고 있다. 물론 혼은 천상에 가서 다른 생활을 또 해. 근데 그 혼이 넋이 울부짖는 걸 다 듣는다 이거예요.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넋이 뭐냐 도대체 넋의 실체가 태글거마 종지를 보면 한 2, 3페이지 댕기면 거기 한마디가 나와. 넋이라는 건 육체적이고 땅적이고 감정적이고 욕망적이다. 뭐 그런 얘기 나와요. 그 맞는 얘기야. 넋은 어디에 있냐 이거 넋은. 죽으면 탈골돼가지고 뼈만 남거든. 그게 뼈속에 있는 거지. 내가 서울에서 환단고기 번역 작업을 그 새집에서 하는데 작업하던 놈이 자꾸 사부님 여기 자면은 어떤 할배가 머리 풀고 앉았다고 그래 내가 자보자 실제 그러고 있거든. 그 태사부님이 나중에 한번 오셨는데 태사부님은 그걸 아시잖아. 야 그게 6.25 전쟁 때 그 사람이 죽어 뼈가 묻혀서 그런 거다. 뼈가 보통 때는 이 의식작용을 해. 눈으로 보고 듣고 배우고 돈 벌라고 하고 막 싸움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금 심장에 있는 신이 요건 식신이라고 그래. 컨시어스 스피릿. 의식작용을 하는 신이야. 이게 활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과부하 걸려고 심근경색으로도 죽고 또 무슨 사명 미션을 하려면 막 미칠씩 과로하고 벤처기업들 말이야. 100개 기업에서 한두 개 나고 다 망한다. 의자 갖다 놓고 자잖아. 하루에 2시간 자고 3시간도 자고 말이야. 이렇게 과로하면 이 식신이 견디질 못하거든요. 수행은 식신을 잠재우고 우리의 본래 원신, 우주의 그 본체 원신이 분화가 여기 와 있어. 머리 중심에. 그게 원신, 프라이모디얼 가드, 프라이모디얼 스피릿이라고. 조물주신이 여기 와서 쉬고 있는 거야. 잠재하고 있어. 의식하는 이 피곤한 신을 좀 쉬게 하고 이거를 깨우는 거야. 식신을 쉬고 원신을 깨우는 거. 이게 수행이다. 수행을 하면 누구도 다 보는 거야. 네 몸에 지금 어디에 기가 막혔다. 아래가 막혔다. 우위가 막혔다. 모래알 있는 걸로 흙덩어리로 자갈 돌덩어리 있는 걸로 비준다 이거야. 그래서 수행은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에 우리 상생방송 시청자 유튜브 가족들은 그냥 지금 임동맥을 뚫는 거. 그런데 더 급한 것은 환국 배달 때는 직접 도통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맑아가지고 충맥을 뚫었어. 충맥이 다 평소에 이렇게 뚫려 있는 거. 엄마가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그때는 다 신선문화 도통문화니까 신교문화라는 게. 이것을 원형선 신교 삼신선 삼낭선 이런 여러 가지로 불러요. 그래서 이번에 가을 개벽을 앞두고 상제님이 오셔서 앞으로 가을에 통일문화권을 여는 것은 9000년 환국배달 조선 북부여 사국 삼국시 남북국 시대 고려조선 이 국통맥을 복원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환단고기 완역분을 낼 때는 야 환국배달도 인정 안 하고 단군조선도 부정하는데 아 마구 할머니를 어떻게 등장시키냐. 그런데 그동안 환콘을 하면서 이제 이 환국은 어디서 왔냐 그럼 환국은 어디서 온 거야. 갑자기 환국에서부터 역사가 시작됐나. 그게 아니다 이거야. 환국의 개창자 안팎엔 아버지 환인이 9살 때 저 북쪽에서 내려올 때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전부 마고성의 환국문화거든. 기독교의 구약 초기 문화라는 게. 그 초기 문화의 모든 의혹은 마고성 환국문화로 물론 풀리질 않아. 그리고 환단고기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환단고기. 환단고기를 야 정산도에서 환단고기 거짓말 조작된 사기꾼들의 책 그런 걸 갖다가 써먹는다고. 그것은 상제님의 명령이. 내가 답사한 노트 놀라운 얘기 한마디 내가 보여드릴게요. 여기다 내가 딱지를 붙여놨는데 이게 상제님 말씀이야. 여기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상제님이 말씀하신 거야. 역사는 혼이다. 역사는 혼이다. 그 다음에 환단고기는 역사의 혼백이다. 그 다음에 도전은 정신이다. 역사의 정신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재미있는 말씀이야. 주문은
주문은 둘이다. 주문은 둘이다 이거예요. 만트라가 수 백천 개가 있는데 시천주 태글주가 이 대우주 개벽기에 인류를 살리는 천지조화 두 개 주문이다. 다시 한번 역사는 혼이다. 환단국이는 역사의 혼백이다. 도전은 역사의 정신이다. 주문은 둘이다. 이게 상제님 말씀이야. 상제님이 환단국이를 천상에서 내가 내라고 해서 인류 창세 역사, 환국배달 조선의 창세 역사를 보고 내라. 천명을 내려서 이유리비를 내려보냈다 이거예요. 이유리비를. 이유리비가 천상에서 이 태전에서 와서 상계, 상제님이 도전 문화, 음양 합덕 아니에요. 상제님 말씀을 들어보면 상제님이 이 도전을 저 내가 이 책을 직접 만들면서 그 답사를 얼마나 우리 고생한 일꾼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가끔 눈물도 나고 참 목이 막히고 그러는데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9000년 역사를 보고 내야 증산도를 알 수가 있겠다. 내가 젊은 시절 방황을 하면서 야 이걸 어떻게 납득을 시키냐. 9000년 역사 한다고 그래도 이걸 해야 된다. 이건 죽어도 해야 되는 거다. 이걸 해야 되는 거야. 반드시 강력한 천지 일심을 가지고 우리 조상은 있는 거다. 황국배달 조선 있는 거다. 그분들이 다 천상의 우주 통치자 각 천의 큰 분들로 다 살아 계신다. 환단국이 있잖아. 북방 하늘에는 소류천인데 여기는 안팎에는 환인이 계신다. 동방 하늘에는 태평천인데 여기는 커바란 환웅님이 계신다. 남방 하늘에는 태호복희 할아버지가 여기 계신다. 서방은 뭐야? 군신의 원조신 말이야. 치우천왕님이 계신다. 중앙의 안덕천에는 당군왕검이 계신다. 난 그거 보고서 깜짝 놀래가지고 말이야. 상제님이 환단국에는 인류 역사의 혼백이다. 이것을 알아야 우주의 정신, 천지의 역사 정신인 이 도전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고요. 환단국에는 그건 한 30년 공부를 해야 그런 대로 천지에 저 조용한 데서 길바닥에서 바닷가에 어디든 이렇게 큰 절을 해. 그런 의식을 우리가 모두 갖고 앞으로 새 마음으로 이 개벽을 준비를 해야겠어요. 이제 결론인데 이제 수행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시천조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희대강 이게 21자인데 지금 도구음악을 이제 들어보면은 너무도 엄청나게 신나는 거야.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희대강 이걸 갖다가 뭐 그 요새 래퍼식으로 해서 막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판소리로 뭐 시조창으로도 할 수 있는데 우선은 하단전 수행은 70%가 하단전을 만드는 거야. 기초공사 도통문 열기 전에 하단전 이 정단을 만들어야 몸이 빨리 회복이 돼요. 몸이 나빠서 건강이 무너진 사람들은 이 정단을 만들려고. 정단은 딴 게 아니야. 주문을 읽으면서 오케스트라의 단장 그 사람의 주의봉하고 같은 거야. 이게 이렇게 리듬을 넣으면 이대로 기운이 들어가. 이걸 이쁘게 부드럽게 하면은 서서히 들어가는 게 조용할 때 깊은 밤에 음악을 끄고 묵송을 하면은 점점점점 하얀 기운이 실타래처럼 들어가요. 그리고 똥똥똥똥 똥똥똥똥 해가지고 굉장히 재밌어. 그래서 하단은 무형이야. 무형의 하단에다 이걸 집어넣는 거야. 천지조화 시 천주조화정 영세 다 함께 시 천주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이 대가 훔치훔치 태울천상원군 훔니지야돌 암니사파하 훔치훔치 태울천상원 훔니지야돌의 훔니암니사파하 훔치훔치 태울천상원 각가지 양식이 있으니까. 그리고 원우주의 이제 그 진리 근본은 궁극은 빛이다. 우주광명 환 한글로 빛인데 이 빛에서 물과 불이 나오는 거야. 수화가 태극의 음양운동이 이루어지는 거다. 수행은 이 우주의 무국 삼신의 조화 빛 속으로 그 빛의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 빛과 하나가 되는 거다. 그리고 인간이 무궁한 영원한 이 생명의 빛덩어리가 되는 거다. 이게 이제 수행의 목적이고 이것이 기본 도통하는 과정인데 지금은 이제 가을 개벽이 오는 것을 미리 보여야 되니까 집에 뒤에 무너져가 거대한 집만한 바위가 지금 굴러떨어진다. 홍수가 터졌다. 뭐가 터졌다. 어디에서 총이 날라온다. 알 수가 없는 거야. 이런 것을 미리 보는 거야. 자면서 이걸 하려면은
우리들의 그 영대를 틔워야 되는데 이것은 신안을 여는 공부라고 그래요. 전통적으로. 그리고 인간 몸에는 눈이 일곱 개가 있어. 육안, 물리, 피지컬 아이가 두 개가 있어. 이렇게 수평으로. 그래서 크게 세 개를 더 열어야 돼. 기본적으로 우선 이번에. 이 상단과 하단. 그 다음에 신안을 열어야 돼. 요 눈썹과 눈썹 사이 조금 위쪽에서 여기에. 나머지 여는 것은 이제 상제님 도문에 적극적으로 도장에 찾아가서 입도하고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고 얼마나 친절하게 그 사람들을 고생하면서 잘 가르쳐줘요. 어? 집에서만 하지 말고 이거 한계가 있으니까 왜 우리가 이제 이 도장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게 중요하냐면은 우선 모든 정보를 다 들을 수 있잖아요. 확인할 수가 있잖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통을 전수받아야 되잖아. 상제님이 이러신 거야. 내가 의통을 직접 전수해주기 위해서 인간 세상에 전수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그럼 의통을 전수받아야 되잖아. 태사부님이 예전에 24살 때 해방이 되고 나서 박홍호 성도님의 수제자 송종순이라는 분이 있는데 내가 그 집에를 딱 들어가니까 그때 박홍호 성도의 그 의통을 그 양반이 이제 그 제작을 하고 있더라. 그 태사부님이 참 걸출로 생겨신 양반이거든.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일을 하자고 그랬다고 그렇게 끌더라고. 그분 집터가 지금 그대로 있어요. 김제를 가보면 그 집 앞집에 사는 분을 우리가 그 강씨 할아버지를 여러 해 동안 답사를 했는데 최근에 돌아가셔서 아내 죽고 나서 힘이 빠져가지고 그냥 돌아가셨는데 태사부님이 그 젊은 나이 때도 그런 의통을 현장에서 다 보고 다 아신 분이고 그러면 그 의통을 전수받아야 되잖아. 그런데 실제 병난개벽이 터져서 아 상제님 말씀대로 그대로네. 요 분기점이 시도 터질 때예요. 지금 사람들이 안 믿어. 안 믿는데 대부분 언제 찾아오느냐면은 시도 터질 때 찾아와. 초기 때는 안 찾아와. 백신 맞으면 되거든. 중시도 지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상시도 터질 때 아 야 진짜 큰일 났다. 병난개벽의 실제 상황에 들어가면은 그때는 의통을 이미 다 그전에 분배하고 모든 도장은 폐쇄시켜버려.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건 상제님 명령이에요. 그 은두장미도수라는 게 있어. 그때는 숨어 있어야 되는 거야. 숨어 있어서 대세를 보고 그때는 국가의 공권력 무엇으로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초기 병난은 초광제는 못한다. 초기 광제 천하를 건지는 건 누구도 못한다 이거야. 하나님도 못하고 조물주도 못하는 거야. 그건 넘어가는 거야. 할 수 없는 거야. 대세가 가을바람에 낙엽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주워 가지고 있어 안 되는 걸 말이야. 그래서 상제님은 의통 대권이 전개되는 이 시간을 우리가 전야제를 지금 앞두면서 이건 가을에 새로운 계절이 오는 문명의 새로운 계절이 오는 우주의 질서가 선천에서 후천으로 천지 이치가 바뀌는 정말로 희망의 새로운 계절이 오는 변화인데 이 한 순간에 129,600년 우주 1년에서 요 3년이라고 하는 요 만 3년, 3년이 좀 넘는 이 계절에서 그런 거대한 변화가 오는데 80억 인류에서 90% 이상이 넘어간다. 도대체 얼마냐? 거기서부터 게임이 시작하는 거야. 본 게임이. 앞으로 넘을 고비가 얼마나 많아요. 우선은 내 가족. 우선 네가 살고 네 가족이 살고 천륜을 살리고 그리고 이웃을 살려라. 그래서 이 천륜이 소중한 거야. 가족 가운데 어린 자식 손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손녀가 한순간에 넘어가 버리면은. 그렇게 해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하여간 정리를 하면서 그 정역에서 1년이 360일 되고 새로운 천지의 태양계 궤도가 이동을 할 때 이때 상제님이 오셔서 그런 개벽 세계를 이렇게 여신다. 개벽이라고 하는 그 흐름이 지금 이 우주의 가을철을 맞이하고 인간 열매 종자를 추리는데 이건 조상의 음덕과 공력에 의해서 상제님을 만나는 거다. 조상에서 워낙 그 못된 짓 하고 남 뒤통수 치고 못 살게 울고 그런 자손들은 들어오면은 그 악척 발동이 돼가지고 뭐 그날 만나자고 했는데 삐딱하고 무슨 일 생겼다고 아프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 척신 발동이 되는데 척신도 애지간한 척신은 자기의 그 일심으로 또 도를 전해주는 사람의 그런 기도의 힘으로 그걸 뗄 수도 있어요. 운장주 개벽주 이런 강력한 천지 조화조문을 읽어서도 뛰고 말이야. 또 끊임없는 그 격려 또 지도를 해주고 하면은 그런 그 자비와 그 사랑의 열망에 의해서 상제님의 도를 마침내 만나서 천지 일꾼이 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도장에 간다는 것은 내가 가을 천지에
그 열매 인간으로서 상제님의 아들 딸이 됐다. 태모님의 천지 어머니 아들 딸이 됐다는 걸 입적을 하는 거야. 도적부를 쓰고.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천상의 조상들이 함께 그 자손을 따라서 상제님 도문에 두르는 거야. 자, 우리 집은 조상들도 전부 상제님 도법으로 이제 도장을 찍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돌아가신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남편 누가 됐든 다 도장을 찍는 거야. 그리고 이제 천도식을 해줄 수 있는 권을 갖는 거예요. 천도식은 억울하게 죽은 뭐 내 동생이 있다, 내 여동생이 있다, 딸이 있다, 또는 우리 뭐 형제가 있다 하면은 그 자비로운 마음이 있으면은 아, 내 동생이 양념 통닭을 좋아했다, 불고기를 좋아했다, 한번 그 사다가 차려줄 수 있잖아. 친구하고 술도 먹는데. 그렇게 해서 다 함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이 온 우주의 신비, 그런 영성과 그 생명의 신비, 그 수수께끼를 다 몸에 싣고 이렇게 기적적으로 한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우리 조상님 잘 모시고, 그리고 내 조국을 사랑하고 각자, 그리고 나의 가족, 부모 가족들이 섭섭한 게 있고 해도 항상 그 천륜을 위해서 조용할 때 기도를 하고, 또 모든 지구촌의 이념이 다르고 종교가 달라도 진정으로 그 사람을 참된 마음으로 대해주고, 오늘 우리가 앞서가니 뒤서가니 하면서 가을천재 낙엽의 인간으로 소멸돼 가버리는데 90% 이상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젊은 날 뭐 그런 거 생각하면 잠자다가 막 번떡 일어나고 창문 열고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바라보면서 침묵 속에서, 많은 우리 그 동반자들도 그런 삶을 사는데, 요즘은 이제 조금 더 내가 더 착해지고 더 순진해져야겠다, 더 무릎을 꿇고 진정한 봉사자가 되어야겠다, 이런 것을 아주 크게 열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천주, 태을주를 집에서 이렇게 늘 즐겁게 읽으시고, 그리고 우선은 전략이 우선은 많이 읽어야 돼. 이 천지 조화 두 가지 조문을 도공음악, 우리가 수천 명이 나와 함께 태을공에서 이 자리에서 예전에 수년 전에 녹음을 한 건데 3년 기도를 한 거예요. 태을주도 3년 내가 목욕제계를 아침 저녁에 하고 기도를 해서 이걸 같이 맺는 거니까 그 소리 이 조문 들으면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편하게 살라고 하면 안 되고 인생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뭘 이루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이 꼭 되려고 하면은 거기에 땀을 흘려야 되는 거야. 그리고 오늘 내가 마지막 해주고 싶은 멋진 얘기, 명언이 있어요. 이건 써먹으세요. 야, 우리 조상을 저렇게 잘 모시는 증산도나 하자. 야, 이제 우리 역사 문화를 저렇게 되찾아주는 증산도나 하자. 만세. 오늘 여기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많이 배웠지만 세 가지로 요약해서 제가 정돈될 수 있는 그런 회한이 있었는데, 첫째는 우리 역사가 혼이라고 그러셨고, 또 도전이 정신이다 그랬는데, 첫째 우리가 잊어버렸던 역사 찾게 해주셔서 그야말로 정신을 갖게 됐다, 정신을 차리게 됐다, 감사합니다. 이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두째는 식민사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잘못된 찌들어버린 그런 한국 사관을 펼쳐주는, 펴주는
찌그러든 걸 펴주는 그런 실마리를 제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펼치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잘못된 것을 고쳐야죠. 세 번째로는 도전에 참 경이로운 일인데 병난을 이렇게 오래전에 예측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놀랄 일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질 않고 세계적인 병난을 넘어서 이제 인류가 함께 어울려져 살 수 있는 상생의 새 시대를 만들어 나가자 하는 기본적인 방향 제시를 오늘 해주시는 걸 보고 많이 배우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이 민족에게 커다란 빛이 되는 그러한 좋은 강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